역대 전적은 수원의 압도적인 우위, 보훈은 오늘 그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0라운드 보훈 상무와 수원FC 위민의 맞대결 보훈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홈팀 보훈 상무의 베스트 11입니다. 이미현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하지 골키퍼 박현아, 송다희, 김지원, 김민진, 심효정, 권다은, 양서영, 문진서, 최다경, 이정민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FC 위민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죠.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희정 골키퍼, 서진주, 김두리, 최소미, 어희진, 서예진, 송재은, 문미라, 김윤지, 추효주, 타나카 메바이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우예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상의 유니폼이 보훈상무, 화면 오른쪽에 흰색상의 유니폼이 수원FC 위민입니다. 하지 골키퍼가 나와서 여유롭게 처리합니다. 오우, 손 압박 통했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공격. 추효주 박스 안쪽으로 연결될 것이대.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수비 클리어링.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경기 시작 1분도 되지 않아서 문미라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잡았습니다. 수원의 공격. 전방으로 작게 내준 공 연결이 됐어요. 박스 근처에서 문미라인데요. 오른발 셋! 골! 경기를 시작한 문미라 득점왕 경쟁을 펼칩니다. 스코어 1대0. 역시 문미라입니다. 네, 오늘은 1인 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은 이 조정 골키퍼와 수비수 간의 사인이 약간 맞지 않으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책골이 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공간 창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투 패스. 심효정 빼앗아냈어요. 좋은 압박. 송재은 그대로 치고 나가면서 문미라 쪽인데요. 오른 패스 때 오늘 경기 멀티골 리그 8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문미라. 수원FC 위민의 완벽한 킬러입니다. 효주 드리블 시도 박스 안쪽까지 송재은에게 오른발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고요. 하지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송재은 탈압박 하고 있습니다. 이 로빙 패스는 정확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전달됐어요.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오른발시대 골대 오른쪽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쉬웠던 양서영의 슈팅 한번 보은이 따냈습니다. 빼앗아냈어요. 문미라예요. 문미라 드리블 시도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살짝 찍어쳐준 로빙 패스인데요. 하!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또 심효정 잡습니다. 이정민 침퇴보는 움직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이정민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까지 진입 치고 나가면서 낮은 컵백인데요. 이 공이 오른발 슈팅 하지만 지금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서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계속 있었는데 일단은 득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다경의 득점. 본사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보네 스로인. 네, 그리고 스로인 시도하기 전에 양팀의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렸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0라운드 보훈 상무와 수원FC 위민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대2로 수원FC 위민이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상의 유니폼 보훈 상무,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 수원FC 위민입니다. 왼발로 준비 올라가는데요. 가까운 쪽인데요. 머리에 닿고 그대로 골대 위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최다경 드리블 돌파 시도 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 크로스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떨어진 공 이정민이 잡습니다. 오른쪽에서 잘 연결됐어요. 이 크로스고요. 오른발 하! 아직도 살아있어요. 한번 드리블 돌파 두 번 드리블 돌파 혼전 상황 수비가 일단 건드려냈습니다. 까지 와주면서 약간은 또 가짜 구번 같은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요. 압박 통했습니다. 수원FC
송재은 이 패스인데요. 추여주 팀의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3. 네, 방금 박스 안쪽으로 이 로빙 패스. 김민진 좌측으로 원터치 잘 내줬어요. 권다은 왼발 이 크로스. 오, 네, 지금 일단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조희정 골키퍼가 나와서 선방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선방을 했던 세컨 시간이 남아있고요. 수원의 공격 이영서 공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뿌려줬습니다. 김두리. 오우, 네, 지금 김두리 선수 다이렉트하게 한번 슈팅 시도해봤었는데 하지 골키퍼 권다운 치고 나가보는데요. 좌측으로 안상미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머리에 닿았는데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정민의 헤더. 원 김두리예요. 패스 연결됐고요. 최정윤이 밀어준 공 송재은이 따라갔습니다. 크로스 시도. 오, 지금 아크 쪽인데요. 추여주 각 잡은 오른발 슈팅. 아하! 골대 오른쪽 상단으로 벗어납니다. 보네스로인. 네, 지금도 치고 나오고 있고요. 김민진 박스 안쪽까지 진입하는데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대 옆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추격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 김민진. 넓은 공간으로 전달해줬습니다. 경기는 이제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양 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0라운드 보은상무와 손FC 위민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 3으로 손FC 위민이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